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58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에 의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Sons of Bella, 벨라의 아들들은 월 이었습니다. 에달 게라, 아비훗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슈아, 나만, 아호와 다 같은 아들들이죠. 또한 게라, 셰프판 그리고 후람 이들이 모두 같은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And 그리하여 these 이들이 are the sons of Ehud 모두 에훗의 아들들이었다. These 이들은 are the heads of the fathers가 두목들이었는데 여기는 족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뭐의 of the fathers 그 조상들의 of the inhabitants of Geba, 게바의 주민들에 대한 그 조상들, and 그리고 그들이 이 두목들이죠, removed 옮겼습니다, them 그들을 그러니까 그 패밀리들을 어디로 to 마나핫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나만, 아히야, 게라, 이들이 실제 요 지금 단수로 썼지만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거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리무브드 옮겼습니다. 댐 그들의 거처를 즉 패밀리의 이들이 그 통솔하는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비겟 낳았습니다. 누구를? 우자와 아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다. And 그리고 샤하라임이 역시 비게트 얻었습니다. Children 그 아들들 또는 자녀들을 in a country of Moab 지경에서 after 머만 후에 he 그가 had sent 보낸 them 그들을 여기 sent away죠. 그러니까 떠나보낸 뒤에 후심 그리고 바라 아가 누구였었느냐면 were his wives 그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게트 낳았어요. 어부 호데시로부터 이 어부가 프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호데시로부터 이 호데시가 누구요? His wife 그의 아내인 동격이죠. 호데시로부터 누구를 낳았느냐면요. 비게트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예, 조압, 지비아, 메샤, 마캄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았다. 이 뒤에 돌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페미니즘들은 이제 성서가 남녀를 차별한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제우즈, 샤키아, 밀마, 디즈 이들이 지금 얘기한 이렇게 쭉 얘기한 이들이죠. 이들이 월 히즈 선즈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heads of the fathers, 그 조상들의, of the fathers가 조상의가 아니고 조상들의 그 후손들의 heads다. 그러니까 족장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의 족장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고요. And 그리고 of 후심, 후심으로부터 he 그가 남편이죠. 비게트 낳았습니다. 누구를? 아비툽과 알파. 더 sons of 에파. 에파의 아들들은 에벌, 미샴, 샤멧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후 이들이 비어트 지었습니다. 뭐를? 오노 로드라고 하는 성을 지었다는 거죠. With the towns thereof, 거기에 있는 성곽들을 포함해서. 베리아, also 또한, 그리고 쉐마, 이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were heads of the fathers, 그 조상들의 패밀리를 한다고 그랬죠. 의 족장들이었습니다. Of the inhabitants, 그 거주민들, 거주민들을 of 아이잘론, 아이잘론의 거주민들을 후 이들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drove away, 내 쫓았습니다. 누구를? The inhabitants of Gath, 갓에 있던 원주민들을. 요 갓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필리스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땅이죠. And 그리고 아히오, 샤샥, 그리고 제레못 이들을 낳았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And 그리고 즈바디아, 아랏, 아에델 이들을 이제 모두 낳았습니다. And 그리고 미체어, 이스팟, 조하, 더 선즈 오브 베리아, 이 베리아들이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즈바디아, 메술람, 헤제키, 하벌. 이시메리아 또한 그리고 젤리아 조밥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요 앞에 17절부터 나온 이들이죠. 더 선즈 오브 엘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엔 그리고 제킴 지크리 잡디 And 또한 엘레나이, 지다이, 엘리에어. 엔 그리고 아디아야, 베리야, 심라트. 이들이 누구냐면은 심히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엔 그리고 이스팜, 해벌, 엘리에어. 이제 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조금 아까 봤던 이들 22절에 나오는 이들이 이제 누구의 아들들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역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구조 분석 및 패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